1977년에 방영된 공포 드라마는 바로 옥녀. 어머니 어두워요. 어두운 관 속에서 들리는 음산한 목소리. 억울하게 죽은 옥녀가 한이 맺혀 관을 뚫고 귀신이 되어 나타나는데, 서양의 좀비와 비슷한 1970년대 귀신의 등장,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나 귀신으로 등장한 드라마 옥녀였는데, 그리고 1983년 업그레이드된 귀신이 등장한 드라마 전설 야화. 모두를 긴장시키고 등장한 이는 다름 아닌 귀신. 두 발로 선 귀신이 아닌 와이어를 매달아 거꾸로 매달린 무시무시한 처녀 귀신. 이뿐만이 아니다. 눈 깜짝할 새 귀신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1983년 작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와이어 액션과 화려한 시각 효과로 더욱 공포감을 준 드라마 전설 야화였다. 1994년 새로운 남양 특집의 탄생을 알린 드라마 M. 최초의 메디컬 스릴러 드라마로 낙태를 소재로 한 파격적인 남양 특집 드라마였는데, 저 혼자 못 봤어요. 무서워서. 나를 똑바로 봐. 나를 똑바로 봐. 응. 똑바로 봐. 긴 머리카락의 처녀 귀신이 아닌 초록색 눈동자를 한 M의 등장이 더욱 오싹하게 만들었는데. 당신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봐. 분장까지 더해져 1990년대 여름을 공포로 몰아넣은 드라마 M이었는데, 미확인 비행 물체 UFO가 처음으로 방송용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1996년에는 외계인을 소재로 한 남양 특집 드라마 별도 있었다. 이제까지 남양 특집에서 보지 못했던 화려한 CG로 탄생한 외계인의 등장. 다양하고 획기적인 시도를 선보인 드라마였는데, 그들이 왔어. 특히 외계인과 지구인의 교감을 소재로 하면서 새로운 남양 특집의 시작을 알린 드라마 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준 여름 공.